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까지 명지거사님이 맡은 건 10행 중 정진, 보시지계 인욕 정진에 해당하는 네 번째 바라밀 인욕 다음 정진바라밀을 주로 삼아서 하는 법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제동자에게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은 수위출생 복덕장 해탈문 뿐이다. 수위출생이라 그런 것 뜻에 따라서 내 마음 먹으면은 출생하는 복덕장 해탈문 얼마나 대단한 복이요. 맘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수위출생 복덕장. 그런 복덕 창고를 여러분이 하나씩 다 가져야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씀씀이를 안 해서 그러지.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그러지. 쓰는 방법을 이제 이 부처님한테 잘 배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가 생각보다 크구나 훌륭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나는 이 정도인데 이 남쪽 방향에 한 큰 성이 있어. 거기를 가보면은 이름이 그 성이 사자궁이라는 데고 거기에 한 장자가 계시는데 이름이 법 보계라, 법법자, 보배보자, 이 상투 묶을 계자인데 이 이름도 늘 얘기했듯이 이 앞에는 발글명자, 지혜지자, 명지거사자네. 여기는 법보계장자라 그런 게 이 상투라고 하는데 뜻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선정바라밀을 주로 삼는 법문인데 그것은 혼란스럽고 동요스러운 것들을 꽉 움직임이 없이 정시킨 고요하게 만들어서 삼매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요. 그래서 머리끝을 있는 상투를 꽉 묶어서 꼼짝 못하게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복의 장자라. 거기에 가면은 그 사자궁이라는 성에 장자가 법복의 장자가 계실 것이니 거기 가서 평소에 궁금했던 걸 가서 물으시오.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보살도를 닦습니까? 이렇게. 그때의 선제동자가 환히 용냐가야 공경 존중하면서 제자의 예를 갖추고 이와 같이 생각하되 이 거사님께서 나를 정말로 호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일체 지혜에 길에 들게 하시고 선지식을 사랑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지식을 존중하는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르게 하고 결정코 신심 믿는 마음이 깊어
선지식의 말씀을 항상 듣게 하시며 항상 깊은 마음을 발해서 선지식을 잘 모시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그 발에 조아려 예를 표하고 무수량한 무량잡을 돌면서 은근히 우러러 보시며 사태 이거하다. 저때에 선지동자가 명지거사의 처소에서 이 해탈문을 들어 마치고는 저 복덕의 바다에 논 일고 복덕의 밭을 갈고 저 복덕의 산을 오르고 저 복덕의 나루를 건너고 저 복덕의 창고를 열고 저 복덕의 법을 관하고 저 복덕의 바퀴를 청정케 하고 저 복덕의 덩이를 맛보고 저 복덕의 힘을 내며 저 복덕의 세력을 증장하고 점차 움직여서 사자성을 향하여 두루두루 보게 장자를 찾더니 이 장자께서 시중에 계시는 것을 보고 빨리 곧 바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 앞에 예를 하면서 무수잡을 돌고 합장하고 서서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알아듣겠지요? 그냥 흘러간 소리야? 간단해요. 이제 끝까지 들으면. 성자여 나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랬는데도 아지못커라.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자시여 원컨대 나를 위하여 모든 보살의 길을 설명해 주소서. 나는 그 도를 이어서 일체 지혜를 취하고자 하나이다. 늘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렇게 모든 선지식을 천하의 모든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 공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원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살행을 어떻게 아는 것, 그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게. 결국은 보살행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보살도는 무엇인가, 그 올바른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오직 그거예요. 첫대 장자께서 선제 손을 잡고 나아가 그 살던 집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 선남자야, 자 봐라, 이것이 내 집이니라. 그때 선제 동자는 이미 그 집을 보았으니 어떻게 생겼는고. 청정한 광명에 진금으로 이루어진 바요. 하얀 백은으로 담장이 만들어졌고 파려로 정각이 지어졌고 감청색 유리 보배로 누각이 되었으며 자거의 묘한 보배로 그 기둥이 되었고 백천가지 보배로 두루두루 장엄을 했으며 빨간 구슬 마니로 사자자가 되었고 마니로 휘장이 되고 진주로 그물이 되어서 그 위를 덮었더라. 만호의 보배 연못에는 향수가 가득 찼고 끝없이 많은 무량한 보배나무는 주변으로 줄줄이 행렬이 되었더라. 그 집이 이렇게 넓고 커서 10층 8문이더라. 살던 집이 정원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높이가 10층이요. 8문이라 소리는 팔각이라는 거예요. 팔각 집이 10층까지라고 써야 돼.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본 적 있어? 구경도 못했지? 중국에 이어 팔각집들 6층, 10층들이 들어있어요. 저 불교 성지 사찰에 가면. 그 옛날에 보면 그 있던데 요즘 아직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이라고 겉모습은 생겼는데 속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지? 선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차례로 관찰한대 최아래층에는 음식을 베푸는 곳이고 두 번째 층에는 모든 보배 옷을 보시하는 곳이고 세 번째 층에는 일체 보배로서 장엄한 도구를 베푸는 곳이고 네 번째 층에는 모든 체녀, 신부로만은 아름다운 보살님들, 일체 체녀와 및 일체의 최상급 진 보배를 베푸는 곳이더라. 1, 2, 3, 4층에는 이 뒤에 5, 6, 7, 8층 구증 내용을 봐서 보면 제일 아래층에는 음식 대접하는 것이 손님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옷을 입고 파티를 시작해 봅시다 하듯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잘 대접하고 좋은 보배 옷으로 또 이렇게 다 골라서 마음에 맞는 거 입으시오. 그 다음 3층, 3층에 올라가니까는 여러 가지 그 보배 장엄구 이 옷에다가 누름주름 걸치라고 이라고 죠. 4층에는 그거 이제 시중 드는 체녀겠지? 이 체녀들과 이 또 그냥 특별한 거기서 뭐 이런 역할 할 사람은 이런 뭐 보배관도 씌워주고 이런 팔찌도 해주고 하는 무진 보배로 다 장엄을 해주더라. 1층, 2층, 3층, 4층 가면서 사람이 이제 달라지네. 5층에는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꾸몄을까? 제5층에는 오지보살들이 모여서 운집에서 모든 법을 연설하고 세간을 이익게 하며 일체 다라니문과 모든 삼매인과 삼매행과 지혜 광명을 이루었더라. 5층에는 오지보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오지보살이라는 것은 십지 중에 옛날에 봤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십지부터 성인이라 성인. 초지가 환희지, 성인 이외에도 왔다 해서 그냥 기쁨 지위가 십지, 초지야. 그 다음에 이구지, 또 염해지, 난승지, 원행지, 부동지, 뭐 법운지 그러죠. 오지보살이면은 아주 성인위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무를 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체 다라니문을 다 이룬 사람들이 오지보살들은. 그래서 모든 삼매를 통했고 삼매의 행과 지혜 광명을 신통 광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더라. 그렇게 차려입고 탁 파티장에서 대5층에 가니까는 이렇게 훌륭한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소문만 들었던 정말 훌륭한 이제 성인들이 이제 모여 있더라. 거기서 막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층이 이 행동 반경으로 보면은 수천 수만 평이 아니라 이 지구촌보다도 넓은 세계 한 층이. 그 다음에 6층에 갔더니 모든 보살들이 이미 심심지혜를 이루어서 모든 법성에 분명히 통달하고 광대한 총지 삼매 무장애문을 성취해서 그 행하는 바들이 다 장애가 없고 두 법에 머물지 않으며 불가설묘 장엄 도량 가운데 머물면서 다 같이 모여 있어서 분별현시 반야바라민문 하더라. 이 6층에서는 아까 저 여섯 번째가 우리 십바라밀 중에 뭐요? 지혜바라밀이죠. 선정지혜. 그러니까 6층에는 이 반야바라밀문을 성취하고 그것으로 모든 세상에 홍포하는 그런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문을 분별하고
이라고 분별, 분류해서 중생 근기에 맡겨서 이렇게 분별하나 드리고 현시 보여줬다 소리인데 분별 현시를 하더라. 가령 이런 반야 바라밀들이더라. 어떤 거? 적정. 적정장 그러면 고요한 창고인데 적정장 반야 바라밀물과 제 중생을 선별하는 반야 바라밀물. 불가동전 반야 바라밀문, 가히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반야 바라밀, 이욕광명 반야 바라밀물과 불가항복의 반야 바라밀, 항복하지 않는 창고의 반야 바라밀문, 중생의 바퀴를 비추는 반야 바라밀문이며 바다의 창고 반야 바라밀문이며 넓은 눈으로 사드가는 반야바라밀문이고 무진장에 드는 반야바라밀문이요 일체 방편 바다의 반야바라밀문이요 일체 세간 바다에 드는 반야바라밀문이요 걸림없는 변제의 반야바라밀문이요 중생을 수순하는 반야바라밀문이요 걸림없는 광명의 반야 바라밀문이요 항상 옛날 지난 인연을 관하여서 법구름을 베푸는 반야 바라밀문이니 이와 같은 등 반야 바라밀이 백만 아승지 반야 바라밀문이더라 6층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다섯 반야 바라밀문 해놓고 그 다음에 백만 아승지 법문을 이렇게 촥 중생이 백만이면은 그 백만 근기에 맞춰서 설하는 설법자도 백만인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백만인이라는 얘기. 그 백만인에게 맞추는 근기에 맞는 법문도 백만 가지요. 그게 백만 바라밀불. 응? 그래서 이 부처님은 무슨 신통이 있느냐? 원음이라고 하는 두루원자, 둥글원자 하나, 둘이라고 숫자를 세지 않고 두루원, 모든 이들이 알아듣는 게 원음이야. 그래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다. 원음 일연에 이류가 등해라. 부처님이 이거다 그러면은 천만 모든 중생들이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원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중생을 제대로 제도하는데 보현행을 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는데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될 일이 뭐다? 부처가 돼야 된다. 완벽한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님이 돼야 완벽히 보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살행하고 다니는 모든 이들은 벌써 부처가 다 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보살행은 여러분이 부처님이 됐기에 가능해. 여러분이 언제 부처 된지도 지금 모르지요. 너무나 목적지는 저기에 있어서 갔다 온 사람인데 경유지를 목적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목적지가 어딘지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부처님이 하듯이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부처님 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 소행 하나하나가 그게 보살행이고 그 보살행이 부처님이 됐기에 가능했는데 언제 내가 부처님이 됐느냐 서가모니불, 비바시불, 비로자나불 하던 애초에 모든 일체 제불과 똑같이 어느 한때 일시에 동시로 여러분이 성불을 한 사람들이야. 그것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날기라. 일시에 동시로
일시동시란 말이에요. 이 환경을 보려면은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싹 이해가 돼야 우리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중생세계에서 세상 사람 먹는 밥새끼 같이 먹고 사는데 일시동시로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하고 같이 다 성불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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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돼지 몸도 있고 소 몸도 있고 암흑의 몸도 있다 그런 거예요.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부처님 같이 살아가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회복이 돼야지. 그게 내의 진정한 삶인 거예요. 일시동시에 성불했던 여러 부처님. 제 7층에는 어떤 이들이 있는가? 모든 보살들이 여향인을 얻어서 방편의 지혜로서 분별 관찰하고 출리를 얻어서 다능히 제 불정법을 듣고 지니고 계시더라. 요거는 이제 칠지 보살로서는 여향인을 얻은 분들이다.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분들, 여향인, 메아리 향자에다가 참을인자인데 이 참을인자는 그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지혜를 통달한 깨달음을 인자라고 표현해. 그래서 저 환경 십정품, 십동품, 십인품 다 해봤지? 십정, 십통, 십인할 때 이 참을인자를 쓰는데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은 이 인고의 세월과 노력과 수행이 필요해. 그래서 이 참을인자를 쓰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그래서 무생법인 할 때 이 10인 중에 무생법인이 들어가지요. 세 번째. 순인, 공인, 여향인, 여공인, 여화인, 여환인, 여몽인 이런 게 전부 10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몽. 공, 환, 메아리, 화, 뭐지요? 느낌 뭐지? 세상의 이치가 메아리와 같다. 세상의 이치가 저 허공과 같다. 세상의 이치가 꿈과 같다. 여로 여겨전 여몽 한포연. 그게 뭐예요? 그렇게 안다, 그렇게 깨달았다. 메아리와 같이 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게 여향인이라 같으려잖아요.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7지에 올라가서 이런 이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 세상이 공하다는 것을,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것. 그게 세상에 잘 자각이 있어.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에자재하다. 세상을 살 때 그전에는 규칙에 묶여서 사는데 이제는 내가 원 없이 자유자재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일을 하는데 장애가 없다. 응? 공부가 돼가면 이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똑같이 하루를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원해서 하는 것 같고 나는 마치 못해서 끌려가서 하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이 있지. 그 상대를 보면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소위 그냥 뭐라고 하지요? 그렇게 자유롭게 걸림없이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이들이 도인이에요, 도인. 주변에 우리 중생들이 우리 삶을 보면요. 크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나서 그 일을 해 마치고 가는 사람. 또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 뭔 이유로 무슨 연유로 이 세상에 오긴 왔는데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남이 하니까 따라가다가 어려서는 속 모르고 엄마 젖만 먹고 크다가 커서는 세상이 지 세상인 줄 알고 까불다가 거기서 얻어맞고
속차려 가지고 이제는 남가는 시집장가 가다가 보니 가족이 생기고 이제 그 가족의 사슬에 묶여 가지고 밥벌어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흘러가는 세월이 어영구영 하다가 60 먹고 70 먹었어. 이제는 좀 편할란가 했더니 애손주 봐달라 친손주 봐달라 해가지고 내 몸이 내 몸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일시동시에 했던 그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것을 내가 내켜서 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하면 그것이 내 삶이고 집착에 끌려가서 하면은 그것은 장애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맞는 그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이론에 해당한 것에 몸소 합치하는 행을 하야. 과정에 집착하지 말고 경유지에 머물지 말고 목적지를 끊임없이 간극 없이 전진해라. 에이? 도라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때까지 밟아가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제자리고 제자리고 한 것이지 열심히 걸으면 그래도 반발짝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8층에는 뭐가 있었고 8층에를 갔더니 무량한 보살들이 다 같이 그 가운데 모여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신통을 얻어가지고 다시 물러나고 떨어짐이 없으며 능히 이름으로 아까 말한 오는 같더니 한 소리로 시방 세계를 다 두루하고 그 몸뚱이는 널리 일체 도량에 다 나타나고 법계 다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부처님 경계에 널리 들어가고 부처님 몸을 널리 친견하며 일체 부처님 그 모임 회중에 상수가 되어서 법을 연설하시더라. 그것을 선제동자가 또 보았느니라. 몇 층에서? 8층에서. 9층에 올라갔더니 오매 일생 속에의 모든 보살 대중이 그 가운데에 모였더라. 일생 속에 여기는 개자는 얽혀 일생만 이제 묶여 있는 분들이니까 어떤 분이죠? 미륵 부처님 계시는 일생 보처요. 일생 보처들이 꽉 그 가운데 모여 있더라. 우리는 이게 9층에 일생 보처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 말한 도솔천 내원궁인가 봐요. 우리는 다음 영화 세계를 꾸리러 미륵 부처님 한 분이 오시지요. 경전마다 부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세계는 그 부처님이 계셨다 할 때 한 분이지. 총론을 할 때는 제불이라고 그래. 일체 제불. 이 세계를 다스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법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각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계셔. 나중에 우리 사바세계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듯이 그 낱낱세계에 지금 말하는 일생보처의 보살들이 부처님이 돼가지고 다 임지로 가시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부처로 가실 그 일생보처의 보살들이 거기에 지금 꽉 모여있더래. 이 9층에 선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눈 돌아갈 일이야. 그 많은 부처님을 내가 한눈에 이렇게 다 보다니. 내 눈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세계에 가서 부처 노릇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훈련 제대로 받고 있는 그 세계의 모습이 착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생긴 세계로 가는 거야. 다 자기 생긴 세계로. 그 세계의 이름이 다 따로 있어. 여러분 법명 다 들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변명이 여러분 세계에 가서 누리고 달 부처님의 명호야. 여러분 부처 이름이란 말이야. 숙이 받을 때 여러분
여러분 계 받을 때가 그게 숙이 받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나중에 네 세계에 가서 네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때 부처가 돼서 그 이름이 이 이름이니라. 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게 계속 불러주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이름 부를 일이 없잖아. 그게 무엇이든지 해. 그러면 그 이름을 자꾸 불어주면은 저승 문턱 가서 심판 받기 전에 아무개 이름 탁 불러가지고 네 이리 와 심판 안 받고 한쪽으로 당신 갈 일이 저기네 길라 착 안내해드려 이리 오세요 저기 큰 돈 많이 준 호텔에 가면 막 심부름꾼이 와서 짐도 날라주고 하듯이 이리 오십시오 매칭입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갑산 저기 가면 알아서 가세요 라고 가는데 조심하세요 수렁도 있고 거기 무서워요 세상은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10층 가고 10층에 올라갔더니 일체 열애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시더라. 모든 부처님만 계시더래. 초발심으로 쫓아 보살행을 닦고 생사를 초출하고 대원과 신통력을 성만 원만히 이루고 불국토 도량을 청정히 하시고 정법을 굴리시더라 그리고 중생들을 조복하시더라 이와 같은 일체를 다 하여금 선제로 이렇게 10층까지 보여주시더라 10층에는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들이 뭐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초발심에서부터 보살행을 닦고 생사를 벗어나고 대원력을 성취하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야. 인도 가빌라국에 탄생해가지고 때 되니까 출가해가지고 머리 깎고 6년 수행해가지고 성불해서 법륜을 굴리고 쿠시나가라 가서 열반하시는 것까지 선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일체 열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10층에. 그게 부처님의 일생이 보이는 거지. 이 선제 눈이 이제 얼마나 커졌어. 그 선제의 지각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열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가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식 찾아서 이렇게 끼우 저렇게 끼우다 한 것 같았지요? 벌써 이 정도만 하도 이렇게 모든 열애를 칭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항열 중에 있어가지고 선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거기서 당장 이런 소리 하네. 부러웠던가. 저때에 선제가 이런 일을 보고 마치고 나서 성자에게 말하기를 아니 장자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들이 이렇게 다 여기에 모여 있고 무슨 성근을 평소에 심었기에 이런 가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보계장자, 법보계장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자가 고언하시되 선남자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시 물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 과거에 불찰 미준수급을 지난 그 과거 거기에 한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원만장업이라는 세계였더라. 거기에는 그 부처님 당시 살았던 부처님이 무변광명법계 보장엄왕이더라. 그런데 그분도 역시 부처님이라 나서 열의 10호가 있듯이 열의 정등각 10호가 다 원만하시더니 그때 당시 아마 부처님이 내가 사는 성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으며 또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 한 줄을 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했다. 그러면서 원을 세운 거예요. 해양 삼처, 내 이 공덕이 세 군데로 미치게 하소서. 보통 해양 삼처가 진리, 보리의 해양하고 중생의 해양하고 실제의 해양하고 하는 것을 삼처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 법복의 장자가 과거에 어디 쪽으로 해양을 했느냐. 내 이 공덕이라도 공덕이 생긴다면 앞으로 절대 빈궁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 옷은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걸 하나 세웠고. 내 이 공덕이라도 조그만 공덕이 된다면은 항상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친견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런 선지식과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이 세 군데에다가 원을 세운 거예요. 그게 회양 삼체라. 아마 그때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런 가보가 생겼다 이라고 일러줬어. 내 서원과 내 보시의 공덕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은 작았어요. 그냥 부처님 오시니까 누구하고 어울려서 부처님 찬양하는 그때는 뭐 악기를 연주했다든가 여러분과 같이 합창단원이 돼서 대승 법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큰 스님들 법문해 주십사 하고 선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참불가를 이라고 했다든가 참불가를 할 때 그냥 노래만 하지 말고 이런 소원을 속으로 하란 말이야. 이 노래 공덕으로 나중에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 태어난 가수가 되게 하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만은 나 그리고 나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배고프고 병들고 힘든 데서 좀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러고도 내가 일생동시, 일시동시를 잊어버렸듯이 절대 잊지 않게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런 위치에 있게 해주소서. 이런 원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회양삼체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10층 팔각집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니야. 이 다음에 저 남쪽으로 오도로 가다면은 또 무한한 공덕을 지니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선지식들이 있으니 그때는 다음 달에서 얘기해 줄게.